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오늘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가 당장이라도 군사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CNN 인터뷰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 10일 동안요, The Kremlin, 즉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서 military build-up, 군사력 증강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아주 빠르게 군사행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6일에 러시아 침공이 개시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시게요. 자, 러시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운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겁게 올랐다가 바이든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통화했는데 뭐 결국엔 별게 없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는 겁니까? 전쟁 나면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쟁을 나는 거는 항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무슨 의도인가를 우리가 빠르게 지금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일단은 팩트부터, 뭐 팩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 러시아가 군사행동한다. 유가 150불로 다 바로 올라갑니다. 이건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공급망에 또 초크가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사실 유럽의 빵 바구니라 그러는 정도로 굉장히 곡창지대고, 이런 부분들이 하면 식량값 올라가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지금 각국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독일은 지금 한 배를 탔고, 러시아하고 불란서는 또 다른 한 배를 탔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불란서와 독일 이런 데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EU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올림픽 중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는, 북경 하계 올림픽 때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빠른 전개를 하고 있는데, 크렘린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황당한 거짓말이다. 16일 날은 안 한다. 그러나 이게 치고받고 하면서는 증시에는 굉장히 지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노르트 스트림 2가 지금 독일을 지나고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지금 3차 인플레이션 웨이브에 아주 선봉에 서서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이것을 또 그대로 받아가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뉴욕 시장, 유럽 시장 할 것이 다 무너졌고, 이 주말 사이에 또 뭔가 진척되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안전발을 잡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불안정한 증세에 미국 증시도 간밤 타격을 받았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지수의 EPS 추정치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금리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 예측을 조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S&P 500의 전망치 5,100에서 4,900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11월 전망 이후로 인플레이션도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 앵커님과 고문님께 들어보시죠. 자, 여기에다가 뉴욕 시장에 지난 금요일에 이 러시아 이야기,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 이게 빨라질 거다게 빨라질 거다라는 게 더 기름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면 금리 경로가 수정됨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연 5회 인상을 지금 추정을 하다가 7회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5,100에서 4,900으로 지금 낮추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러면서 저 뒷단이 뭐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금리 인상이 좀 자제가 되면 5,500까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듯한 지금 그렇습니다.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3,600, 3,900 지금 뭐 4,900 얘기하는 거는 금리 인상 7회로 오르는 부분들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는 봐야 됩니다. 자, 미국 내에서 지금 흐름은 뭐냐면요. 5회, 7회 뭐 근거 없이 싸우다 보니까 지금 뭐에 지금 합치가 되고 있냐면, 7월 달까지 1%에 오른다는
이게 뭐 합의가 된 사항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그 안에 3월 달에 뭐 0.5를 올리던 뭐 이것들은 나중에 두더라도 7월까지는 1% 간다. 전체는. 근데 그럼 시장에서 조금 이제 뭐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대형 주식 펀드에 주말에 3,400억 달러 340억 달러가 지금 추가 투입이 됐어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왜 대형 주식에다 지금 집어넣지?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돌아나오는지 월요일 장을 좀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은 뭐 지금 4,900으로 나온다 딱 단정 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코스트는 수차례 저기서 얘기를 합니다.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준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 셈법이 복잡합니다. 서로 눈치 보고 지금 굉장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흐름, 미국 시장 월요일 시장이 오늘 어떻게 시작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앞으로 30년간 가장 인기 있을 원자재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Water intensive companies, 물 집약적인 기업들, 즉 물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물 가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표는요, CNBC 프로에서 제시한 물 관련 ETF인데요. 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셀럽은 말했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과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또 네. 이게 색다릅니다. 물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이네요. 모건 스탠리. 물 투자, 이제 미국 물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저는 관심이 있어갖고 좀 대하는데 다섯 개 ETF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 관련돼서 36개 회사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물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요. 환경 관련, 인더스트리 관련 뭐 이것들이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물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6개의 물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또 특히 물에는 바닷물을 갖다가 또 담수하는 부분부터 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물 사용량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6개 중에 어떤 걸로 들어가셔야 될지 여러분들 관심 분야에 정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거 뭐 하나 그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ETF 5개 있는 그쪽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기 물이 굉장히 이거 예민하고 굉장히 과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5개 ETF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지금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또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 물 투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최영훈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왓츠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